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대구 경북 지역 독립운동가를 탐방하는 김희곤의 독립운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민족의 독립을 이끌어낼 초인을 염원했던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 선생 편입니다. 이육사 선생을 이야기하자면 민족 시인 또는 저항 시인이란 말을 반드시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육사 선생은 이곳 안동시 도산면 원촌마을에서 1904년 4월에 태어납니다. 선생이 독립운동사에 그 이름이 바로 등장하는 것은 만 23세가 되던 1927년 가을에 대구 중앙로에서 터졌던 장진홍 의거, 그러니까 조선은행 대구 지점의 폭탄 반입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년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에 264라는 수인 번호를 바탕으로 한 이름으로 시와 이제 작품 평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1930년 이후에 그는 기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계속되는 금속에 시달리다가 1932년 마침내 뜻을 세우고 난징으로 갔고, 그 난징에서는 어열단에서 만든 군사간부학교인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라고 하는 긴 이름의 사관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초급 군사간부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권총의 명사수로 알려지게 됩니다. 1934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투쟁의 거점을 확보해 나가던 선생은 또 불행히도 금속 잡히게 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나온 뒤로는 대구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를 발표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사평론을 발표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그는 다시 해외로 나가서 무기를 반입해 들어와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943년 1월 다시 베이징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베이징에서 잠시 어머님의 소상 때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 헌병에 잡혀서 베이징으로 압송되지요. 그곳에서 44년 1월 16일 감옥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일제 강점 말기에 대부분의 문인들이 친일이라고 하는 큰 물결에 휩싸일 때, 만약에 육사와 윤동주와 같은 시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하기도 힘든 독립운동에 거듭 몸담던 육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유작 가운데 광야라는 작품이 있고, 그 마지막 글에 보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맺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초인은 바로 그 암울했던 식민지 시기에 육사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는 결의의 빛이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